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아름다움과 멋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전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이 지워질까 봐, 남성들은 머리가 망가질까 봐이 헬멧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캠페인은 바로 Not Beauty but Safety라는 건데요. 뭐 화장과 머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한 목숨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헬멧을 하나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인데 헬멧을 쓰고 다니지 않으신 분들에게 꼭 쓰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캠페인을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SNS 공간에 해시태그로 Not Beauty but Safety 혹은 NBBS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쉽게 못하지만 헬멧을 쓰고 나서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아니면 화장이 뭉개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헬멧을 써서 안전을 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아시는 두 친구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친구 박진수와 김태영에게 이 캠페인을 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참여자가 100명 누적될 때마다 스포츠 안전재단에서 지역 아동센터에 자전거 한 대씩 증정을 해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고 자전거 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저는 피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공식적인 마랑TV 상무이사 그분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일 프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만 마랑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상무이사로서. 8만 때 뵀는데 20만이 한달 만에 돼버려가지고 다음에 뵐 때는 100만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막 점점 커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시겠어요? 예, 너무 뿌듯하고 그에 따라서 저도 미흡하지만 저도 5천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이클인으로서 만족합니다. 어떻게, 자, 홍보해 주세요. 아, 저희 좋은 내용하고 재밌는 아이템 많으니까 꿀팁 많아요.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야죠? 이재일이나 크리스리 치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일단 피팅룸에 왔잖아요. 예. 피팅룸에 왔는데 이것으로 이제 이게 마치 막어그 양복 같은 그러니까 맞춤 양복 같은 거죠? 맞습니다. 여기는 역삼동에 있는 사이클 존인데요. 여기는 이제 교육과 이 피팅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전문적으로 사이클을 정말 잘 타고 싶은 분들이나 선수 육성까지도 가능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피팅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모셔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원종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클존 원종배 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북악 스카이웨이에 가서 오늘 이제 처음이에요. 제가 탈 자전거가 뭐죠? 메리다 스컬트랍니다. 아, 참못 알아듣겠고 얼마짜리? 새 걸로 치자면 한 300? 제 몸에 이제 제 비율이 제가 일단 7등신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쪽에서 신체 측정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바이크 피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신체 통계값으로 지오메트리를 뽑아냅니다. 최첨단 그런 기술이 적용된 그런 피팅이네요? 이거는 국내 아니면 세계에서도 다이 방식으로 최상급 선수들이 피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피팅샵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내에. 근데 이거는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는 장비도 아니고 거의 끝판왕이라고 꼭 얘기를 해달라고 자, 이곳이 어디죠? 역삼동 사이클존입니다. 역삼동 사이클존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려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진짜 이제 제 키를 인증할 때가 왔어요. 제 키가 몇 정도 돼 보이십니까, 선생님? 77? 아, 이거 그러면 거짓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측정. 네, 그걸로. 아, 이거 꼭, 아, 이거 제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0.01cm 정확한 거죠? 아, 완벽한. 네. 움직이지 마시고. 오. 키는 179.5입니다. 아, 야, 지금 아, 약간 좀 졸았어요. 아, 아이가 돼서 이거. 아이가.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좀 아, 내리 주셔야 돼. 아, 좋아, 좋아. 아, 이게 179.5 아! 맞습니다. 네. 180 맞지? 비싸잖아요, 그렇죠? 반올림하면 180 맞아. 자, 인심 재주세요. 아, 다리 내리셔야 아, 되고요. 살짝 보시죠. 네. 축을 주세요. 네. 왔어. 아, 보여주세요. 좋아! 몇입니까? 84.4입니다. 아, 이거 이 정도는 어떤 거예요?
딱 보통 사이즈의 다리를 보시면. 그리고 이제 상체 길이와 네. 팔 길이까지 다 측정하고. 이걸 측정을 해야 정확한 자전거 사이즈를 맞출 수 있게 되는데요. 쇄골 사이에 있는 뼈. 그 부분이 이제 상체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체 길이라고 보시면 41.4입니다. 상체는 긴 편은 아니에요. 역시.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이거 보통이고 이게 짧으면은 네. 어깨와 손 위치를 재서요. 팔 길이를 측정하고요. 네, 이제 신체 측정 데이터를 입력해서 뽑아진 지오메트리를 이대로 옮겨놨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페달링도 분석을 하고요. 여기 화면에 네. 이게 다 나오네요. 한번 타보시면은 페달링이 어떤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약간 왼쪽 오른쪽 그런 파워도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좌측 우측 밸런스 전체 파워 다 나오니까요. 자, 이제 페달링 하시면요. 페달링 하시는 게 그대로 힘과 함께 다 나옵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이제 역방향으로 걸리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적인 페달링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페달에 힘점이 정확히 들어가는지, 페달링에 힘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 하고 다 이런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힘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페달링 할 때 나오는 거고요. 6시 반, 7시 정도까지 힘이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돼요? 이제 보통 8시 정도까지 나오는 게 좋고요. 12시 방향에서부터 좀 더 땡겨볼게요. 이 패치기들로 땡겨요. 밟지 말고 땡기기만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팔아야 되지. 이렇게 근육을 다 확실히 페달이 그냥 밟는 게 아니군요. 네. 페달링이 감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느 운동을 잘 할수록 잘 타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직선 운동보다는 어느 운동을 당연히 뭐 졸까지 가네요. 여기까지 한번 나오게 해보세요. 여기까지 나오게. 9시까지? 여기까지. 저는 트림프입니다. 더. 오케이. 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요 차이가,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 한 요 정도 차이,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되게 굉장한 기술이에요. 대단한 기술이네요. 분위기 완전 바뀝니다. 이게 밟아서 타는 거는 우리 초등학생 아들도 자전거 타면 바로 이 정도 페달링은 나와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8시까지 땡겨주는 거는 아무리 말해도 제가 반응하는 게 힘듭니다.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피팅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죠. 얼마 정도 갑니까, 시가? 네, 대략 2천 정도. 2천만 원? 네. 드리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제 페달링 힘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는 거예요. 페달링에 어느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지 나오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힘이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운데 선이 보이는 요 선을 따라 이 그래프가 쭉 일직선으로 올라올 수 있게 연습해 주는 것도 이제 힘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페달 힘이 어디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어디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파란색이 많은 말씀을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측정한 데이터 값을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오른발이 페달링의 힘의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좌측발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달링 효율이 23%라는 거는 잘 밟아만 타신다는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남아야 돼요? 이제 클릿 슈즈를 신고 원 운동을 시작했다 치면은 50% 이상은 나아줘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타는군요. 네. 그래서 일 선수들은 뭐 8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진짜 차이네요. 이게 네. 보이는 거랑은 또 다르네. 힘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내려보시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12시 반부터 6시 반까지만 페달링에 힘을 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대신 페달링 힘점은 좌측은 그래도 양호한 편. 우측은 좀 바깥쪽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한번 교정을 하고 다시 또 마지막에 데이터를 뽑아서 그 감각을 익혀서
계속 이제 외부에서 타거나 실내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I'm a buy plane ticket.